보면은 갑자기 숨이 찹니다. 그리고 어지럽고요. 쓰러질 것 같아요. 심장이 빨리 뛰고 그다음에 손발이 갑자기 막 떨리기 시작하고 진정이 잘 안 됩니다. 땀도 많이 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. 속도 막 미슥미슥거리고요. 앞도 잘 안 보이고.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교감신경이 싹 올라갈 때 긴장 많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네.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 가실 때 그때 정신없던 거 생각하시면 딱 그 증상인데 그거 플러스 이런 신경성 신체 증상만 있으면 이제 약할 때는 갱년기 증상하고도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심리적으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. 나 이러다 죽겠다. 그리고 또 하나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이런 증상들이 몇 개 이상 있으면은 공황장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. 주로 엘리베이터 탈 때 또는 고속도로 터널 지나갈 때 이럴 때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걱정되세요? 왜 저 쳐다보세요? 이게 아니라 저, 예. 건강한 분이시니까. 예. 예. 아무튼 체력을 열심히 기르고 예.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노력을 좀 해야겠어요. 저도요. 아까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몇 개 지금 나오더라고요. 아, 방송 보시는 어머니 깜짝 놀라시겠네요. 치료 어떻게 해요?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미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그런 증상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. 교감신경을 좀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제일 효과적이고 빠른 거는 안정제 계열의 약물을 먹는 거고요. 아하. 떨리지 않게 해주고 약간 안정시켜주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우황청심원 먹듯이 좀 효과가 좀 바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고요. 다만 그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먹으면 의존성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호흡훈련이나 명상훈련을 하게 되고요. 이제 증상이 없어져도 문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타날 것 같은 그 예언자 할 때 예자 쓴 예기불안이라는 게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돼요. 그것들을 가라앉혀주는 심리치료나 또는 같이 있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이 같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치료를 해줘야 공황장애가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저 그 우리 육체를 다스림으로써 정신을 이제 편안하게 하는 뭐 그걸 뭐라 그러죠? 그 독일에서는 아우토겐이라고 하던데 그 근이완법 같은 것들도 효과가 가장 쉬운 거는 저도 이제 종종 쓰는 방법인데 공황장애는 아니어도 불안증기 특히 많이 바쁘게 일한 날 밤에 잘라 그러면은 긴장이 안 풀려서 못 주무시는 경험 많이들 하실 거예요.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점진적 근육이완법. 긴장도 잘 안 풀릴 때는요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을 단위로 한 단위 한 단위 묶어서 하는 겁니다. 자, 우리 어깨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양쪽 어깨를 뒤로 한번 쭉 있는 힘껏 붙여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. 재밌네요. 반동으로 긴장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얼굴 근육을요. 얼굴. 이 머리 두피하고 얼굴 근육을 있는 대로 다 찡그린다 생각해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 얼굴하고 어깨, 양쪽 어깨를 한꺼번에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있는 힘껏 한 번 더 힘 빼고. 이거를 어깨, 가슴, 배, 골반, 발끝까지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하고 나면요.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져서 잠자기도 도움이 됩니다. 거울 보면서 하면 볼만하겠네요. 크게 웃고 잘 수 있겠어요.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. 그 한의학에서는 이런 질병을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? 예, 한방에서는 사실 공황장애와 딱 매칭되는 그런 질병명이 있는 건 아닌데요. 유사한 증상들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불면, 정충, 경계, 기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고요.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유 없이 깜짝 놀라면서 또 불안해지는 거고요. 기울이라는 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또 식은땀이 나는 이런 증상들이 공황장애와 유사 증상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환자의 허증과 실증을 구별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뭐 침치료라든지 한약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. 또 심리 요법으로 이정 병기 요법이라는 걸 쓰는 게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정 정을 움직여서 변기 기를 변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치료 요법이라든지 또 호흡 명상 요법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예방이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